반갑습니다. 보유하십니다. 오늘이 2020년 3월 30일, 오늘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오늘 월요일 조금 빠질 것 같은 긴가민가한 그게 있었는데, 오후에 또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매했다. 지수를 지금 조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수를 보고 있거든요. 지수 최근에 뭐 요렇게 이제 저번에 그 요렇게 그랬었는데 요렇게 될 거라고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아마 요래 될 거다. 코스타이나 코스피나 뭐한 요날 이제 아마 요날 정도 그랬을 거. 요날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요날이면 요날 그랬을 건데. 여기 이제 지지기 나오고 뭐 언제 방송할 때 그런지 모르겠다. 한 3월 18일이나 금요일, 월요일이 아니까 금요일장에 그랬겠네. 3월 20일 날 이제 제가 요렇게 이제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유튜브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장에 관심 받은 종목입니다. 요 시장에 관심 받았다는 거는 오늘 지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다 그냥 올라갈 거예요. 웬만하면 다 올라가고,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냥 저 종목을 이제 좀 괜찮다 싶은 거 10개씩 저번가 뭐 하여튼 추려가지고 한 번씩 이제 방송하다가 종목 괜찮은 거 보고 있으면 얘기해주고 이래 하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차트를 보고 그 타점이라든지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게 안 좋아요. 이 상대적으로 돌려, 이게 어제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뭐 오늘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다 올라갔을 거예요. 어제 보여줬던 종목도 이래 올라가는 건데, 어제 100종목 이제 대충 보여줬는데, 오늘 또뭐잘 고르면 뭐 100종목 중에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이 없어. 그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지? 왜안 올라가지?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냥 안 올라가. 그 종목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고, 가는 종목은 가요.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원래 주가보다 이제 정상적인 주가다 생각했을 때 돈이 들어왔을 때한 번에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그 종목은 어차피 주가가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의 이제 파동에서는 잘못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런 건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럼 좀, 이게 얼마나 걸리겠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게 대충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겠다 이래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 대략적으로 예측이 이제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100%는 없고 그냥 예측만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안 좋은 게, 저는 이제 단기 매매,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요번 주 저번 주부터 지금 계속 그걸 하거든요. 오늘 또 사가지고, 이건 분명히 가는데 오늘 상한가 나올 건데, 이거 팔면 상한가 가고 또 팔면 상한가 가고 막 점상 막 가쁘고 이러니까 사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뭐씨 이거 팔면, 이거, 그 다음날 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오늘 이제 빨리빨리, 이제 물반, 고기반 막다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늦게 올라가거나 천천히 올라가면 저는, 그건 아는 거예요. 저걸로 갈아탈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단기 매매를 할 거니까 저는. 단기 매매를 하니까. 그러다 뭐1% 먹고, 2% 먹고, 뭐 보합됐을 때 팔고, 팔고 옮기면 상한가 가고, 또 팔고 옮기면 상한가 가고, 2시에 팔았는데 3시에 상한가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그거 해가지고 화딱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게 안 좋다는 거. 그래, 좀 자제해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지수가 좀 빠지고, 좀 빠지지 이런 생각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이 급등하고 막 이러니까 좀, 오히려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잘 올라가니까. 뭐 종목이 몇개안 올라가고 이래야지 좀 드는데, 아니 2% 3% 올라가면은 수익 남는 기분이 안든 거예요. 손실 나고 있는 기분이에요. 막아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고민을 딱 되는데, 이걸 샀는데 이건 1%막 올라가, 1% 올랐다가 2%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1% 2% 이러고, 이거는 막 쭉쭉쭉 올라가 바로 상가포고 막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막 손실이 느껴지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별로 그게 안 좋다는 거.
그 수익은 오늘 제가 최근에 이제 오늘 뭐였지? 팔콘 제약인가? 팔콘 제약? 팔콘 제약을 가지고 있다가 그1% 먹었어, 1%. 아. 그 1% 난다니까 0. 한몇 프로 될걸요, 그거. 수익. 팔고 나니까 상가도만. 아. 12시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2시간 일하고, 그딱 쉬는 시간에 딱 봤는데 갈등 말듯 일하더라고요. 그래가 오늘 안 가나 보다. 근데 한 3일 들고 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3일 들고 갈까? 아 그럼 또 미수인데, 미수로 사놨기 때문에 아 그럼 또 미수 씨또 그거 되는데 그래가 아씨 저번에 그 DES인가 하여튼 그걸 미술 써가지고 3일 이거는 무조건 간다. 그 3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 3일 기다리가 마이너스 10몇 프로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한 15%, 한15% 정도 빠졌을걸요. 그한 15%인가 그래가 손절해가지고 3일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점상가는 아 오늘 또 상한가가더만 점상 계속 가는 거 그래. 거기에 멘탈이 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장에서 너무 그거 하다는 거. 그 가는 종목은 잘 가니까 잘 찾아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잘 찾아보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100종목이라서 한 6분이면 다 봤다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런 물려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막그 갇혀 있다는 기분이 들어가고 너무 답답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팔면 갈것 같고 안 팔자니까 다른 종목들이 막 가는데 내 종목은 왜 이리 안 가지? 그런 그 답답함을 좀 느낄 거예요. 그게 또 경험이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 이래서 주식을 뭐 분할 매수를 하거나 뭐 매수를 한 번에 안 하고 뭐 잔금을 놔주고 막 이런 글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기법이고 또 그게 나중에 되면은 자기만의 또그 경험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근데 이런 장이 잘 오진 않아요. 이렇게 되는 장. 제가 뭐 주식을 오래 한건 아닌데 한뭐 시작 진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게 4년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 5년 동안 진짜 공부를 기법 한다시고 책 보고 막 이렇게 공부했는 게한 4, 5년 정도 될것 같은데. 지금 한 5년 넘었나? 뭐그 정도 됐는데 그 시간 안에는 이런 그건 없었다는 거. 이런 장은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좀 있었어. 뭐 리먼 사태나 이런 사태 때는 뭐 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는 제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막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 뭐 어쨌든 모두 성공 투자하십시오. 오늘 이거 보시고 잘 고르시면은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 하겠네요. 그냥 보시고 잘 고르세요. 잘 고르시면 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